블박차 좁은 생활도로 갑니다. 가다가 제 뒤에 있는 이분하고 사고 나는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가다가 아이고 이런 아이고. 괜찮은데 부딪히겠어요? 자, 밟혔어요. 아, 무섭다. 잠깐만요. 차좀차좀 뺄게요. 뺄게요. 네.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에서 걸어와요. 이쪽에서 걸어왔고 그 앞에는 영상이 없는데요. 여기 차가 막혀서 어차피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가다가 쭉 비킬 줄 알았는데 차를 안 보고 이 위를 쳐다봅니다. 위를 쳐다보면서 돌아서요. 그런 바람에 아이쿠. 자, 이번 사고. 아, 저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80대 20이래요. 블박차가 80이고요. 보행자 20이랍니다. 왜 80대 20이 되는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상대는 밟혔다고 그래요. 발목 통증을 호소하고요. 뼈에는 이상이 없대요. 네. 다리 뼈겠죠? 네, 염좌. 염좌는 쉽게 해서 뼈다는 거, 삔걸 말합니다. 목, 허리 삐끗한 거요. 발목. 아, 블박차 80%라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모자이크 처리돼서 시선이 잘안 보이지만, 앞을 보고 가시다가 건물에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위를 쳐다보면서, 이쪽을 쳐다보면서. 아마 이 건물에서 나온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뭘 제대로 해놨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영상은 없어요. 그래서 제 차를 못 보셨어요. 제 차를 전혀 못 보셨는데요. 근데 저보고 80%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대 20은 받아들이자. 아니다. 보행자 잘못이 더 커야 된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투표 시작. 80대 20이면 받아들이자가 48%, 보행자 잘못이 더 커야 된다가 52%입니다. 이거 중요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앞으로 큰일 납니다. 7월 10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가 있어요.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가 어떻게 가든 차는 전부 다 뒤에서 보행자한테 쫄쫄쫄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제한속도 20으로, 20 이하로 돼,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곳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제가 자꾸 시선이 이쪽으로 하는데요. 자, 이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되죠? 요 보행자가 이쪽으로 갈거 아니겠어요? 그럼 요 길이 좁아서 못 가요. 그럼 가지 말고 차가 서 있었어야 돼요. 이번 사고는 시선이 이쪽으로 갔든 뭐 이쪽으로 갔든 보행자 시선이 어느 쪽이든 관계하지 않고 차가 가면 안 돼요. 서야죠. 저 보행자 들어오잖아요. 길이 좁잖아요. 여기 못 가잖아요. 어차피 못 가잖아요. 서야죠. 서서 보행자 이쪽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죠. 이거 80대 20이면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블박차 잘못 80%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보행자 가다 잠깐 섰을 뿐이에요. 가다 쓸 수도 있잖아요. 앞에 가다 쓸 수도 있죠. 길을 건넌 것도 아니고. 80대 20이면은 받아들이세요. 법원 가면은, 뒤를 안 보고 그냥 휙 건넜다든가. 이럴 때, 요런 좁은 길에서 10 내지 20 정도 봅니다. 나쁠 때가 20이에요. 이번 사고는 보행자 잘못 20%보다 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이와 같은 사고로 사망 사고도 있어요. 저런 사고로도요, 차가 그냥 지나가면 거기 깔려갖고 사망사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랬을 때, 20%까지 안될것 같습니다. 앞에 보행자 갈 때, 인도에서 가던 사람이 갑자기 내려왔다. 그러면 그건 자동차가 잘못 없죠. 근데 여긴 보차도 구분이 없는 곳이에요. 내 앞에 보행자가 있다. 내가 서야 됩니다. 보행자가 저쪽으로 가서 여기는 한참 동안 보행자 가야 돼요. 여기 요차들 때문에 보행자 저기까지 가서 이쪽으로 빠질 때까지 뒤에서 졸졸졸졸졸졸 따라갔어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볼땐 7월 12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가 이제 신설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되기,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좁은 길에서는 보행자 뒤에 멈추거나 졸졸졸졸 따라가십시오. 거리를 유지하면서요.